남기고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의 연구 대상입니다. 열심히 분석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 평균 연령대가 낮아져서 지금 21살입니다. 18살이고요. 만으로는 지금 16세입니다. 솔직히 좀 많이 짜증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드라이버 괜찮아요? 진수는 아빠. 아, 바쁘겠다. 아, 그 상태로 가, 그 상태로. 네, 인디고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원메이크 레이스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똑같은 퍼포먼스의 차량을 가지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DCT 레이싱 팀의 박재성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이재호 감독입니다. 박준성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저희 팀으로 새로 영입이 됐는데, 저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 소속 드라이버 박준성입니다. 기존에 했던 어떤 프로필이나 선수 기량 자체를 좀 관심 있게 계속 봤었고요. DCT 레이싱의 엔트리 88번 김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DCT 레이싱의 김규민입니다. 영찬이와 규민이는 프로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것을 올해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드라이버들입니다. 김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대회도 많이 참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 드라이버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무 어려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18살이고요. 만으로는 지금 16세입니다. 이 주변의 선수의 어떤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회 때는 어떤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페이스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이 다 공격적인 것 같아요. 좀 더 푸시를 하면서 더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 끝나고 나올 때 기록 마다니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레이스 예선 때 크게 뭔가 이렇게 아 나 무조건 1등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하던 것만 실수 없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딱히 그렇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내 뒤에 누구야? 나는 너 캠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5초 몇 시야? 티가 5초? 5초 너 타일 나왔어? 5초 7분 몇 칸?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심레이싱 출신의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거든요. 심레이싱에서 그 실제 차랑 그 차이는 몇 가지 감각들 빼고 약간 축소판 버전 같은 느낌이라 이질감은 없었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타던 선수들도 7차까지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끌어줄 수 있는 팀이죠. 단순히 즐기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결과로 보답해야 되는 레벨로 올라왔거든요. 악셀이 지금 바로 안 올라갔죠. 네가 지금 이루는 초가 0.25초야. 너무 의미가 크잖아 이거. 이 부분은 네가 좀 더 집중해줘야 돼. 김진수 선수나 박준희 선수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실수를 덜 하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영찬아, 규민아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하지만 저희 팀은 저희 팀만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 신설된 클래스입니다. 아반떼니까. 네, 아반떼 M1이라고. 요 타이어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전략 싸움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타이어 앞뒤 갈 거야. 지금 앞뒤 갈 거야. Q3에 대해서 뉴 타이어 안 쓴다라는 게 저희 팀 전략이었습니다. 페이스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러지?
웬만하면 똥 피해서 다녀라. 뒷바퀴 내일 너네 앞바퀴 될 거야. 새 타이어를 그 Q3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서 박준희 선수와 박준성 선수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5초 나왔습니다. 사실 박준희, 박준성 하니까 마치 팀도 그렇고 형제 같은 느낌 막 드네요. 준희 1위 45초 5, 준성이 2위 45초 7. DCT들은요? 규민이가 3위인데 0.4초 차이나. 저 풀링하고 한 바퀴만 더 싸울게요. 유지야 틀렸어. 어떻게 할 필요 없어. 네, 들어갈게. 박준희 선수가 폴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매일 어떤 뭐 팀 전략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걔네는 내일 세타이어도 갖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첫 랩은 어쩔 수가 세타이어가 아니라 밟고 쓰던 거 써도 경합은 하는 상황에서 타이어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한 거니까. 지금 저 본 것처럼 우리 리어 타이어 앞에다 끼면 퍼포먼스 거의 새 거 퍼포먼스가 나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저는 올해 이거 결과 바탕으로 GT1만 넘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면 좋아질 건 할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과연 자, 스타트에서 어떤 인지를 파고들었고요. 출발 반응 속도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1등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욕심 날 거거든요. 라이터요, 라이터요. 엄청 붙어있더라고요, 인디고 2대요. 패싱 라이트도 지금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 성격이 흥분을 많이 하고 좀 드러나는 성격이라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자, 이제 찔러보는데요. 자, 아웃라인입니다. 욕심지 않아요. 오케이, 3위하고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요 페이스대로 가자. 김규민아, 모습 보여줘, 모습 보여줘. 김규민 선수가 지금 랩 타임이 빨라요. 47초 974. 사망!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생겨버려가지고 영찬아 규민이 추월해. 영찬이랑 규민이 포지션 바꿔. 규민아 너는 이제 진수 바꿔. 어쩔 수 없어. 우리 팀플레이로 한 명만 쏙 비켜주고 저를 다시 막더라고요. 자, 그 뒤쪽으로 김진수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진수는 압박 자, 여기서 치고 나오는군요. 추월 성공합니다. 클린하게 레이스를 해줬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들어왔어도 사실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그 뒤로는 이창우 선수, 23번의 김규민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규민 선수 브루니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창우 선수가 추월을 성공시켰어요. 규민아 내주도 않아도 너무 쉽게 내주지는 마. 자 지금 주내차 타이어 무너지는 거 보인다. 지시트 붙었다. 지금 먼저 가요. 4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해서 2위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능해요, 3등은? 괜히야, 걱정하지마. 와, 씨발, 왜지? 개막전 우승을 차지하는 박준성, 그리고 2위는 김영찬 선수입니다. 솔직히 좀 많이 짜증났어요. 왜냐면은 그냥 가도 솔직히 출발 안 했는데 2등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건데. 목표는 1등으로 하고 있지만 4그리드에서 우승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절반의 성공인데 딱 절반. 울지마. 트러블이 다른 차들보다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저는 사실 그냥 이번 경기 애들 뭐 1, 2등 세우고 3등만 하자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안 봐주죠. 차도 바뀌고 팀도 새로운 팀으로 바뀌었는데 팀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라고 보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의 전략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미리 선전포고합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인디고 넘어서겠습니다.